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스켓 위브 스티치를 이용해 클러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픽적인 느낌이 멋스러운 가방이고요. 클러치로 만들었지만 체인이나 스트랩을 이용해서 숄더나 토트백으로 활용해도 좋은 가방이에요. 가방 사이즈 재볼게요. 사이즈는 가로가 30cm 정도, 세로가 21cm 작지 않은 사이즈의 클러치 백이에요.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샵라이트 멜란지 베이지 600g 사용했고요. 바늘은 6mm 10호 바늘 사용할 거예요. 그외 정리할 때 필요한 돗바늘과 쪽가위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시작해 볼게요. 바스켓 위브 스티치는 한 개의 긴뜨기로 만들어져요. 한요 패턴 하나가 8코 두 단으로 만들어질 거거든요. 혹시 뭐 늘리거나 저보다 줄이거나 하실 경우에는 패턴 수를 생각해 주셔야 되세요. 그러면 저는 사슬뜨기 22코로 시작할게요. 시작 코 잡아주시고요. 시작 코 만들었으면 사슬뜨기 22코 만들어주세요. 사슬 22코 만들었으면 22번째 사슬 잡아주시고요. 사슬 2코를 더 떠주세요. 이거는 기둥코로 쓸 거예요. 한길긴뜨기 기둥코는 원래 한 코와 동일한데 저는 이거를 코로 사용하지 않고 바스켓 위브 스티치를 할때 다리를 다리에 이제 걸어서 계속 뜨기 때문에 그첫 코에 기둥코처럼 하나가 꼭 필요해요. 그 코로 계속 사용을 할 거거든요. 이거는 코로 세워주지 마시고요. 그냥 기둥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2번째 코에 한 개의 긴뜨기 총 4코를 떠주세요. 22번째 코에 한 개의 긴뜨기 총 4코 만들게요. 하나, 둘, 셋, 기둥코 제외하고 총 4코의 한길긴뜨기를 해줬고요. 나머지 이제 끝에 한 코를 빼고 20코에 모두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코씩 해주시면 돼요. 실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해줄 때는 이렇게 실 감아서 코에 넣고 실을 걸어서 빼줄 때좀 길게 빼주세요. 이렇게 한번 길게 빼주고 실 걸어서 두개 빼주고 실 걸어서 두개 빼주고 다시 실 걸어서 다음 코에 넣고 실을 끌어올 때좀 길게 빼주시고요. 다시 걸어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이렇게 해서 총 20코 끝에 한코 남겨두고 한 코씩 쭉 떠줄게요. 중간 20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씩 다 해줬고요. 끝에 이제 한코 남았어요. 여기에는 아까 첫 코와 동일하게 한길긴뜨기 총 4코를 해주시면 돼요. 끝에 코에도 한길긴뜨기 총 4코를 해줬고요. 이제 편물이 자연스럽게 반대쪽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반대편도 중앙, 지금 중앙 20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씩 총 20코를 해줄 거예요. 이 꼬리실은 코랑 같이 이렇게 잡고 떠주시면 정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같이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끝에 네코 해준 데 지나서 그 다음 구멍, 다음 코에 바늘 넣고 한길긴뜨기 한 코. 쭉 20코 떠주세요. 네, 20코 반대쪽도 모두 한길긴뜨기를 해줬고요. 그러면 우선 첫 코에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보시면 네, 여기 첫코 사슬 머리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를 해주시고 완성이 됐고요. 기둥코 두 코를 더 떠줄게요. 기둥코 떠주고 이제 이 지금 첫 단은 바스켓위브 스티치를 하기 위한 이제 토대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스티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코. 4코 두 단으로 이제 한 무늬가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 여기 아까 만든 기둥코. 기둥코는 계속 이제 토대코로 그냥 계속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스티치 할 때는 이 사슬 머리가 아닌 요 다리에 바늘을 걸어서 떠줄 거거든요. 기둥코는 그냥 계속 그냥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 다음 여기. 첫 코, 다리부터 다리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첫 코, 다리에, 기둥 코를 빼고, 첫 코, 다리에 바늘을 넣어주시는데, 한길 긴뜨기로 계속 뜰 거예요. 그러니까, 실을 한번 바늘에 감아서, 첫 코, 다리에 바늘 넣고, 실 끌어와 주세요. 끌어와서, 실 감아서, 두개 먼저 빼고, 두개 빼주고. 지금 다리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다시, 실 감아서 다음 코에도 바늘 넣고 실 끌어와서 두개 먼저 빼고 두개 빼주고 지금 두코 떠줬고요. 두코더 동일하게 떠줄게요. 실 감아서 다리에 넣고 실 끌어와서 두개 빼주고 두개 빼주고 다시 실 감아서 2개 빼주고 2개 빼주고 네, 이렇게 앞쪽으로 넣어서 네 코를 떠줬고요. 이제 안쪽으로 넣어서 네 코를 또 떠줄 거예요. 이번에는 실 감아서 방금은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다리를 넣어줬는데 이번엔 실 감아서 뒤쪽으로 뒤쪽으로 바늘을 넣고 실을 끌어와 주세요.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시 실 걸어서 뒤쪽에서 이렇게 끌어와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시 실 걸어서 이렇게 뒤쪽에서 걸어주세요. 뒤쪽에서 걸어와서 세 개, 마지막 한개더 떠주실게요. 한길 긴뜨기 할땐 이렇게 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쭉 한번 길게 빼주세요. 이 길게 빼주고 안 빼주고에 따라서 사이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뭐 가방 떴는데 막 많이 작게 나와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짧게 그냥 바로바로 빼주시면 가방의 사이즈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처음 걸고 뺄 때는 좀 길게 한번 빼주세요. 지금 안쪽으로 해서 네 코를 떠줬고요. 다시 바깥쪽으로 네 코. 떠주시면 돼요. 다시 실 감아서 다음 코 다리 바깥쪽에서 끌어와서 이렇게 쭉 길게 빼주시고요. 두개 먼저 빼고 두개 빼주고.
이렇게 네 코씩 반복해 주시면 돼요. 바깥쪽으로 네코또 해줬고요. 또 안쪽으로 네코또 해줄게요. 안쪽으로 넣고 빼서 다시 바깥쪽으로 내고. 다시 안쪽으로 내고 뜰게요. 다시 바깥쪽으로 냈고, 반대편으로 돌아왔어요. 반대편도 계속 반복해서 안쪽, 바깥쪽 해서 해주시면 돼요. 다시. 안쪽으로 내고. 마지막으로 안쪽으로 넣고 남았고요. 안쪽으로 넣어서
안쪽으로 해서 넣고 떠줬어요. 처음에 뜨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막 말리거든요. 근데 위쪽에 이제 패턴 나오면서 다시 이거는 펴질 거예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이제 안쪽으로 네코까지 마지막 끝났으면 여기 이제 아까 처음 기둥코 떠준 부분이 나와요. 이 기둥코 말고 첫코 머리에 빼뜨기를 해줄게요. 빼뜨기를 해서 패턴 첫 단을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하고 기둥코 두코 다시 올려주고요. 이게 두 단이 한 패턴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 첫 단은 그냥 이제 패턴을 하기 위한 그 바탕을 만들어준 거고요. 그 지금 해준 게 패턴 시작의 첫 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늬를 똑같이 한단더 올려줄 거예요. 두 단이 같은 무늬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볼록 나온 부분, 세로 줄이 가 있는 부분은 겉에서 한길긴뜨기를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다리 똑같이 다리 잡고 다리에 걸어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네 코를 해줄게요. 겉에서 4코 해줬고요. 이렇게 가로줄이 생긴 부분에는 안쪽에서 4코, 안쪽에서 또 4코 해줄게요. 안쪽에서 다리 걸어서 실 빼주고. 다시 무늬 보면서 4코씩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패턴 하나를, 한 줄을 완성을 했어요. 이제 첫 코, 사슬 머리에 빼뜨기에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쭉 연결해서 처음 28코로 한길긴뜨기 만들어준 건 바탕이고, 그 뒤에 두 단이 이제 패턴 시작인데, 그두 단으로 패턴 한 줄을 완성을 했거든요. 이제 다시 두 단을 떠서 이제 다음 그 패턴을 해줄 건데요. 다음 두 단은 반대로 떠주시면 돼요. 지금 같은 무늬로 이렇게 앞에서 걸고 뒤에서 걸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뒤에서 건 부분은 앞에서 걸어주고, 앞에서 건 부분은 뒤에서 걸어주고, 이렇게 해서 반대로 모양이 나오게끔 해서 이렇게 블럭처럼 반복되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해볼게요. 사슬 두코 올려주시고요. 지금 여기는 앞으로 걸어서 이렇게 세로 줄이 생긴 모양이에요. 여기에는 다시 이제 안쪽으로 넣어서 반대로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안쪽에서 걸어서 한길긴뜨기 네 코를 해줄게요. 반대로 해줬고요. 여기는 이렇게 가로줄이 생긴 이 무늬에는 다시 앞쪽에서 걸어서 패턴을 만들어 주세요. 앞쪽에서 걸어서 네 코.
다시 앞쪽에서 걸었던 부분은 뒤쪽에서 걸어서 내코. 이렇게 두 단은 같은 무늬로 해주시고, 그 다음 단에는 다른 그 앞뒤를 계속 바꿔주시면서 패턴을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다시 이렇게 가로줄이 생긴 부분에는 앞쪽에서. 그러면 이렇게 무늬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다시 이쪽은 안쪽으로. 네, 무늬 바꿔서 이렇게 그 다음 단은 반대로 해서 한 단을 해줬고요. 패턴이 두 단에 한 무늬 하나씩이라고 했으니까 이번 단은 네, 첫 코에 우선 빼뜨기해서 마무리 해주고 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해서 마무리 해주고요. 그 다음 단은 이제 동일한 패턴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지금 안쪽에서 건 부분은 다시 안쪽으로, 겉에서 걸은 부분은 겉에서 걸어서 무늬를 하나를 이제 완성을 시켜줄게요. 지금 안쪽에서 건 부분은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두 단씩 같은 위치에서 걸어서 패턴 하나를 완성해 주는 거예요. 겉에서 걸은 부분은 또 겉에서 걸어주고, 네, 이렇게 하면 무늬가 이제 네, 바뀌어서 반복된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쭉그 패턴의 네 번째 단도 쭉 같은 위치에서 해서 한 바퀴 돌려줄게요. 네, 총 패턴 4단을 이용해서 지금 두 패턴을, 그러니까 두 줄을 완성해 봤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저는 5개 나오게 할 거거든요. 지금 2개 나왔으니까 3개 더 나오면 돼요. 패턴 하나가 2단이니까 3개 더 나오려면 6단 더 떠주면 되겠죠. 한길긴뜨기로 6단 이렇게 패턴 반복해서 지금 2단씩 반복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반대로 겉에서 걸어준 부분은 안쪽에서 걸어주고, 안쪽에서 걸어준 부분은 겉에서 걸어주고 해서 무늬를 계속 바꿔주시면 되고요. 쭉 연결되게 6단 더 떠볼게요. 네, 저는 이제 총 처음에 바탕 한단 빼고 10단을 반복해서 5개의 줄을 만들어줬어요. 5개의 패턴 줄을 만들어줬는데, 이제 클러치 가방 부분은 다 완성을 했고요. 이제 뚜껑 부분을 만들어줄 거예요.
뚜껑 부분은 패턴이 저는 총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있고 다섯 개 다섯 개에서 총 12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양 끝에 말고 여기 다섯 개에만 뚜껑을 만들어 줄 거예요. 다섯 개 부분에 그러면 앞에 다섯, 여섯, 일곱 개 빼고 이쪽 한쪽만 계속 반복해서 뜨면 되거든요. 뜨는 방법은 동일한데 계속 이제 한 바퀴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한줄 뜨고 편물을 돌려서 뜨고 이렇게 해줄 거예요. 우선은 여기 지금 첫 코에 빼뜨기에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첫 코에 빼뜨기에서 마무리 지어주시고 기둥 코두코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대로 편물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이 부분에 떠줄 건데요. 지금 안쪽에 보시면 동일해요. 지금 패턴을 이제 마무리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떠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안쪽에서 봐도 이렇게 세로, 가로, 세로, 가로가 정확히 보여요. 이렇게 세로 뜬 부분에 이제 반대로 떠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렇게 세로 무늬가 보이는 부분은 지금 내가 뜨는 부분에서 안쪽으로 이 무늬랑 반대로 지금 떠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겉에서 건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 안에서 걸어주셔야겠죠? 네, 이렇게 하면 여기가 겉이지만 뜨는 그 방향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보이는 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걸어서 무늬를 바꿔주시면 돼요. 실 걸어서 여기도 동일하게 지금 기둥코를 제외하고 여기 패턴 4코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4코씩 기둥코 말고 여기 4코 시작하는 부분에 바깥쪽에서 걸어서 4코를 떠줄게요. 그리고 다음엔 가로줄이 나오기 때문에 안쪽에서 반대로 안쪽으로 걸어서 4코. 다시 다음 무늬는 바깥쪽에 걸어서 넣고 다시 이렇게 가로무늬니까 다시 안쪽으로 걸어서 넣고 네, 이렇게 다섯 개의 무늬가 나오게끔 20코를, 총 20코를 떠줬거든요. 이렇게 해서 20코 떠줬고, 이제
마무리해서 이제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끝에 여기는 이제 한 바퀴 계속 돌아갈 때는 괜찮았지만 이제 끝에 마무리해줄 그 한길 기둥코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끝 보시면 여기 다음 코 머리에 한길 긴뜨기 한 코를 해주세요. 이 다음 코 머리에 그냥 해주시면 돼요. 다리에 걸어주시는 게 아니라 사슬코 머리.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게 걸어준 이 다리 코 말고 그 다음 코. 여기 다음 코 하나를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한 코를 해주세요. 이거는 여기 처음 시작할 때 기둥코처럼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길 기둥코를 하나 해주시고 기둥코를 올려서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러면 중앙에 이 지금 패턴을 넣어준 20코 말고 양쪽으로 이렇게 기둥코처럼 한 코씩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 패턴을 만들어주기 위한 기둥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세요. 지금 이렇게 패턴을 반대로 해서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다 같은 방향으로 해서 무늬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지금 세로로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안쪽으로 다시 같은 무늬로 한단더 떠줄게요. 같은 무늬가 되게끔 한단 더, 안쪽, 바깥쪽에서, 마지막 코까지 떠줬으면, 여기 뚜껑 부분은 끝에 와서 한길 긴뜨기를 한 번씩 꼭 해줄 거예요. 여기 지금 아까 기둥코 만들어준 그 기둥이거든요. 기둥 그두 번째 사슬에 한길 긴뜨기 한 번을 해주세요.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래서 다시 기둥코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 줄을 완성을 두 단을 떠서 패턴 한 줄을 완성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뚜껑 부분은 총네 줄을 만들 거예요. 지금 한줄 했으니까 세줄더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두 단에 하나씩이니까 총 여섯 단이죠. 기둥코 올리고 다시 편물 돌려서 이제 두단 떠줬으니까 패턴을 또 바꿔줘야죠. 안쪽 이 이렇게 가로로 된 부분은 반대로 다시 안쪽에서 걸어주시고 세로 무늬니까 무늬를 바꿔서 바깥쪽에서 걸어주세요. 패턴 다 떠줬으면 끝에 가서 한길 긴뜨기 한코 해주시고요. 끝에 여기 사슬코 부분에 기둥코 부분이죠. 기둥코 부분에 한길 긴뜨기 한 코에서 마무리. 다시 기둥코 올리고 편물 돌려서 이번에는 똑같은 무늬로 해주시면 되죠. 똑같은 무늬로 안쪽에서 건 부분은 안쪽에 바깥쪽에서 바깥쪽에서 건 부분은 바깥쪽에서 걸고 안쪽에서 건 거는 안쪽에서 걸어주고 무늬를 맞춰서 두 번째 줄도 완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두 번째 줄 패턴도 완성을 했고요. 끝에는 여기 사슬 코에 한 길긴뜨기 한코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패턴 두 줄을 완성했어요. 총네 단, 두 단씩 반복해서 두 줄을 완성했고요. 뚜껑 부분은 총 패턴을 네 개를 넣어준다 그랬으니까 두개더 떠주면 되죠. 그러면 네 단. 두 단씩 반복해서 네 단을 더 떠줄게요. 기둥 코 올려주고. 자, 이번에 무늬 바꿔주는 부분이죠. 바꿔주는. 이쪽 안쪽에서 떠준 부분은 바깥쪽에서. 이렇게 해서 패턴 두줄더 연결해서 해볼게요. 이제 뚜껑 부분 이제 총 8단을 떠서 패턴 4줄을 완성을 했고요. 이제 끝에 한길긴뜨기로 마무리를 할게요. 기둥 코에 한길긴뜨기 한코 떠서 마무리. 이렇게 해서 뚜껑 부분까지 다 떠줬어요. 이렇게 뚜껑이 올 건데, 이 뚜껑 부분의 패턴 때문에 울퉁불퉁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쭉 짧은 뜨기를 해줘서 이그 끝선을 좀 정리를 해줄 거예요. 지금 여기 한길긴뜨기 한코 하고 마지막 한길긴뜨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여기서 기둥코 그냥 한 코를 더 떠줄게요. 어떻게 짧은 뜨기를 할 거냐면, 여기 코 사슬 머리 있는 부분은 그냥 한 코에 한 코씩 짧은 뜨기를 해줄 건데요. 이 옆선에는 방금 지금 한길긴뜨기로 마무리를 해줬는데, 한길긴뜨기 한그 마무리한 코와 이렇게 기둥코로 두코 사슬 올려준 이 부분이 있어요. 각 단마다 이렇게 끝에 한길긴뜨기로 마무리해줬거나 기둥코로 올려줬거나 이렇게 끝에 한 줄씩 쭉다 해줬거든요. 이 부분의 짧은 뜨기를 한길긴뜨기 한 코당 짧은 뜨기 두 코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에 짧은 뜨기 두 코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기둥코 한코 떠줬으면 지금 마지막 지금 한길긴뜨기로 마무리한 부분인데 여기에 바로 짧은 뜨기 두 코를 해줄게요. 이렇게 한 단에 짧은 뜨기 두 코씩. 총 뚜껑 부분 8단을 떴으니까 16코가 되겠죠. 짧은 뜨기 16코를 해주시면 돼요. 그냥 꼭 이렇게 숫자 안 세도 되고, 이렇게 봐서 구멍, 이제 그 부분에, 이렇게 틈이 보이는 부분에 이렇게 두 코씩 해주시면 되는데, 뭐꼭 16코가 아니어도 돼요. 꼭 맞춰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양쪽은 맞춰주셔야겠죠.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뭐 코가 좀 모자라게 나왔다면 이쪽도 같이 코수는 맞춰주세요. 양쪽은. 지금 저는 우선 한 단에 두 코씩 계속 넣어볼게요. 한 단에 두 코씩 해서 짧은 뜨기 총 16코를 떠줬고요. 이제 여기 돌아가는 이 부분까지 같이 해줄 거예요. 여기는 사슬 머리가 있으니까 쭉 연결해서 한 코에 한 코씩, 각 코에 한 코씩 짧은 뜨기를 해주면 돼요. 사슬 머리 부분에. 줄게요. 끝까지 28코 짧은 뜨기를 해줬고요. 여기 이제 옆부분에도 한 단에 두 코씩. 아까와 반대쪽과 동일하게 한 단에 두 코씩 해서 총 8단이니까 16코로 짧은 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바로 연결해서.
옆면 부분 16코로 짧은뜨기 해줬고요. 여기 위에는 이제 그각 코에 20코, 20코에 짧은뜨기를 다 해주시면 돼요. 사슬 머리에. 20코 다 떠줬으면 여기 첫 코, 아까 처음 시작한 첫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해서 여기는 실 끊어줄게요. 실 끊고 빼뜨기 한 실은 쭉 빼주시고요. 여기는 마무리를 할게요. 네, 실은 실 사이사이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바스켓 위브 스티치를 이용해서 클러치를 만들어 봤고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랩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로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체인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체인으로 이렇게 체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로 연출을 해 봤고요. 그래픽적인 이 느낌이 굉장히 멋스러운 바스켓 위브 스티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